그다음에 왈 행각낭맥과 대답하기를 행각낭맥 행으로 낭맥하는 거예요. 행령은 열악이니 여 대령 행도체에 개 평면 낭맥자가 시라. 예, 평면 낭맥하는 것이 평면을 낭맥해서 여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까 행각낭맥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여기서 낭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낭맥이 되려면 이쪽에서 이렇게 감싸주는 것이 많아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갈 때는 좌에서 우로 갈 때는 이렇게 오면 행도할 때 여기서 이렇게 다시 또 이렇게 가서 또 여기서 해를 맺을 거 아닙니까? 이것이 행각낭맥이야. 여기 여중낙, 허리에서 때리는 거잖아. 여기 여중낙, 여중낙. 이런 데서 대부분이 해를 큰 자리가 많이 맺어, 여중낙에서. 여기는 이제 호남정맥이라 하면, 여기 호남정맥이잖아요. 호남정맥에서 떨어져서 영을 맺는 것이 대부분이야. 여기서는 해를 안 맺어, 거의. 이런 데서. 이 원줄기에서 해를 거의 안 맺습니다. 백날 타고 나면 맞자 음용이기 때문에 안 맺어요. 거의 99% 100% 안 맺는다 생각하시면 돼. 가끔 여기서 행작으로 맺는 경우는 있지. 행작하고 행나하고는 틀려요. 여기 행작은 가다가 여기서 해탈하고 여기서 바로 맺어본 게 행작이에요. 여기서 행작. 여기서 행낙이고. 다르죠? 그럼 뒤에가 효순사 있어야 돼. 귀사 있어야 돼. 낙사 있어야 돼. 여기 옹조사도 있어야 돼. 그러시면 안 돼. 여기 행각도 마찬가지로 섬으로 45도 이후로 떨어질 때는 여기 옹조사 있어야 돼가 목각을 막아야 돼. 30도 이내일 때는 옹조사가 없어도 되지만 30도 이상으로 꺾이고 들어올 때는 옹교사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있는 게 좋아. 효순사도 있어야 되고 낙사도 있어야 돼. 여기 떨어질 때 그러니까 여기 가서 잘 봐야 돼. 일이 주일이 빠진 일이 계속 가는지 이런 경우는 가끔 있지만 행작으로 된 경우 가끔 있지만 대부분은 다 행낙으로 떨어져서 몇 번 그 절포를 이루고 난 다음에 해를 맺는다니까. 그런 게 대부분, 그런 게 돼지가 건대서 맺는다. 돼지 대일이. 왈 행각낭맥과 여 겸비낭맥자는, 겸비낭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여기는 이제 행각낭맥이죠. 여기는. 여중낙. 겸비낭맥은 뭐냐면요. 그때 한번 비슷하게 했어요. 여기. 어깨에서. 어깨에서 떨어져, 양쪽에 청룡 백호에서, 여건 청룡이죠. 여건 백호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기 소조산이라고 해도 되고, 부모산이라고 해도 되고, 이 어깨에서 다시 낙맥을 하는 거죠, 이렇게. 개파를 해서. 이런 것을 겸비낙맥자라고, 겸비낙맥이라고. 겸. 요거는 팔뚝이고, 어깨 견자고, 팔뚝 B자잖아요, 팔뚝. B자는 팔뚝 여기서 떨어진 거고, 여기서 겸비, 어깨에서 떨어진 거고,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떨어지거나, 또 여기서 떨어지거나, 이렇게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측면, 이쪽에서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여기서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측면에서 낙맥이 되어서 되는 경우는 겸비 낙맥자라고. 행각낭맥은 여중낙을 말하는 것이야. 그 행각은 행룡은 요락이니 여중낙이니 대룡 행도체 대룡이 다 행도하는 중에 개 평면낭맥자가 이 평면을 열어가지고 낭맥이 된 것을 바로 행각낭맥이라고 그러고 변빈낭맥이라는 것은
아니, 종 대팔자 살날 변맥장이, 변낙맥장이. 행강낙맥은 여중낙을 말하는 것이. 그 행강은, 행룡은 요락이니, 그 여중낙이니, 대롱 행도째, 대롱이 탁 행도하는 중에, 개 평면낙맥자가 이 평면으로 열어가지고 낙맥이 된 것을 바로 행강낙맥이라고 그러고, 변빈낙맥이라는 것은, 종 대팔자 살날 변맥장이, 변낙맥장이. 대팔자 변에서, 양쪽 변에서 낙맥을 해가지고 오는 것을 견비낙맥이라고 그럽니다. 여, 견, 후, 견, 후, 편, 후, 권, 편면, 편하라. 이거 편면이죠. 예. 중출이 아니죠. 편출이죠. 그거를 봐라. 자세히 그거다 써놨으니까. 제약이요. 나중에 그거 할 것이 있지만. 하이기 수두요. 아, 이런 것들은 수두를 어떻게 보는 것이요? 행강낙맥과 견비낙맥이라는 것은 하이견기 수두요. 그 수두를 어떻게 보는 것이요? 이렇게 물어봐요. 와, 대답하기를. 행강낙맥. 먼저 잠금 해제가 필요해요. 행강견비는 수불기정이니 모름지기, 비록 기정, 꼭대기가 일어나지는 않아. 이렇게 산봉우리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내려와보니까 얘가 뽕우리가 크게 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낙맥이 된 거 아니니까. 이쪽에 이렇게, 지금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보면 그래서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낙맥하니, 여기 어깨잖아요. 여기서 낙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봉우리가 기정, 불기정 그랬잖아요. 불기정. 봉우리를 일으키지 않아, 여기서. 그냥 여기서 낙맥이 되기 때문에. 행강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낙맥이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크게 봉우리가 없다는 거, 이렇게. 뒤에가. 보통 행나갈 때 이렇게 봉우리가 없잖아요. 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귀성이나 살짝 뒤 더더간 것이 있지. 그러니까 여기가 효순사가 있고, 낙산이 있고, 이렇게.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옹조사가 있어야 될 경우도 있고, 없어야 될 경우도 있고. 옹조사가 있으면 더 좋지. 불기정이니, 이 첫 평강지 전이나 평강지 붙어서, 네? 평강지 앞에 붙어갖고 있는 거지, 평강에. 불기정이니 이 첫 평강지 전이나 평강지 붙어서 네? 평강지 앞에 붙어갖고 있는 거지 평강에 평강경비는 수불기정이니 반드시 봉우리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니 비록 봉우리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지만 평강에 딱 붙어가지고 여 견비상에 여기 어깨 양쪽 어깨요 어깨나 팔뚝 이상에 이 화생내가 있고 화생내가 있다는 약간 더독한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 이마가 붉어지듯이 병 선익 기리지분하야 아울러서 선익과 기리지분이 있어가지고 유자 유평하고 좌평 좌평이 있으면 출맥이 거기에서 출맥이 하게 되면 여 광견선자가 편시 수두요 여기 수두라는 거야. 예, 견빈낙맥과 평강낙맥의 수두는 아까 어떻게 보여?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봉우리를 일으키지 않지만 여기서 출맥을 하잖아요 화생내가 생기고 그게 바로 수두다 그래야지. 불필정 수유정이나 영인이라 반드시 불필정 반드시 결정코 정해진 것이 아니다 모름지기 정 여기 삼봉우리가 정수리가 백해가 떼똥 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
행각낭맥과 행각낭맥과 견비낭맥은 그런다. 차절은 논 행강 행룡여 대팔자 살랄변 낭맥이라. 이게 행룡하고 대팔자 변, 대팔자 변은 여기나 여기나 양쪽에 이 여기서 떨어진 것을 낭맥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철은 아시겠죠? 네. 그때 한번 했어. 금성 조각이라고 한번 했어. 금성에 이렇게 금성이 여기서 이렇게 낭맥 여기서 해도 몇 점 정도 있잖아. 여기 중출이 아니고. 여기 한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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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랑 이런 비슷한 거예요. 조각이라는 것은 여기 각에서 몇 정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 그게 뭐 여기 또 각이지 좌우. 호괄 가야 일산이 예를 들어서 일산이 분작 수조하야. 분작 수조란 말은 뭐냐면 가지를 수조. 이삼은 술은 이두 번, 세 번 양이거든요. 그만큼 많이 수죠? 분 나눴다,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눠, 가지를 쳤다는 이야기죠. 병하에 아울러서 그 아래에 국해, 국해 모두 겸연하고 성 광견선지 세면, 광견선지 세가 이루어지면, 그 이야기에요. 하여 지 주종과 어떻게 그 주종을 알 수 있는 것이요? 이렇게 물어봐. 왈, 지, 관정하라. 지, 다만 봐야 될 것이 어디를 봐? 정하를 봐라. 정하가 어디에요? 소조산, 초절, 낭맥처럼 말하는. 낭맥된 다음을 봐라. 예. 그러니까. 산이 이제 가다 보면 이렇게 쫙 가는데 가지가 엄청 많잖아요. 어떤 놈이 이놈 어떤 놈이 주렁인 주렁을 구별하냐 이렇게 물어봐. 이렇게 낭맥질을 보라 이거 낭맥체 여기 정하 여기 정이잖아요. 정하 여기 낭맥체를 보라 이거 어떤 놈이 주렁이 낭맥을 제대로 했는지 여기 낭맥이 아니잖아요. 이놈 이쪽 고아잖아요. 고아 다 고인 다른 사람 쳐다본 거 아닌데 이놈이요. 그럼 이놈이 좌우 불구한다 했잖아요. 해도 맺을 놈은 좌측도 돌아보지 않고 우측도 돌아보지 않고 좌우 불구한다 했잖아. 이놈이 주혈이다니. 이놈 다 사체. 네. 돌아다 보니까 쌈 감싸고 있으니까 이렇게 가지가 엄청 많이 나와 있으면 주령이 같은 거 어떤 것이오? 낭맥체를 잘 봐요. 낭맥할 때 좌평좌평을 잘 하고 있는 놈은 이놈이 낭맥이 주령이다. 즉 산정전이라. 정화라는 것은 즉 산정의 산정전 여기요 주정이다. 즉 산정전이라. 정화라는 것은 즉 산정의 산정전 여기요 여기요 산정전이면 여기잖아요. 여기 산정이 여기 100회짜리 꼭대기고 그 앞에 뭐 원파관대가 여기 양이잖아요. 볼락볼락한데 그 다음 다시 화생내가 다시 또 음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붕괴하잖아요. 이걸 말한 거예요. 산정 정 앞에 이걸 붕괴하는데 네. 이걸 발발한 이것이 여 구후지 일자가 구후 구후지 일자가 비 타조지 좌경심하고 다른 것과 비교해서 다른 가지와 비교해가지고 경심 심하게 더욱더 뚫다고 심하다는 너무 깊다는 말 깊으심이잖아요. 더욱 깊고 깊하다는 뭐예요? 뚫다게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구우지 일자가 다른 가지와 비교해서 더욱더 뚜렷하게 좌가 뚫다게 되어 있고 좌전지 일평이 좌 앞에 하나의 평이 비타조지 평갱장하고 다른 가지와 비교해서 길고 더 길고 긴 것이 있고 좌전에 유 팔자 수원하고 좌 앞에 팔자가 팔자라는 물이 갈라지는 것이 흔적이 보이고 그 얘기예요. 아, 좌를 개팔했으면 흔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개팔해서 여기서 물이 갈라진 흔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기 있으면 그 얘기예요. 그거 있고 평전에 평 앞에
요 태도 용돌 하야. 요 순전히 약간 들어 올렸나 해요. 요 태도 돌 용돌이라는 거예요. 용돌하고 돌 앞에 돌전에 다시 돌 했으면 그 앞에 요 분금지 면 하야. 분금의 면이 있어. 심불곤이라고 몸뚱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근데 반드시 온다는 이야기예요. 헬멧 일놈이 애놈이. 이렇게요. 반드시, 안 돌아봐. 이놈은 돌아보잖아, 이렇게. 이놈은 돌아보잖아. 이놈은 안 돌아본단 말이에요. 가운데 것은. 순원 당취자는 순전히 동글게 원만하게 생겨가지고 그 앞에 명당물이 쫙 모이는 것은 이것이 바로 시진열이에요. 이거 진열이다. 이 앞에 이제 명당물이 다 모일 거 아닌데, 앞에. 그럼 이놈은 진열이죠. 단지 안 돌아봤으니까. 이게 꼭 옳은 말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한 번에 강의할 때는 이렇게 했지만 실제는 또 이런 것이 있겠어요. 얼마나 요새 이런 데 어디에 있겠어요. 다 써버렸지. 없어. 이렇게 청룡이 이렇게 도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청룡이 여기서 도는데 여기서 맺고 그래. 또 실전에서는 책대로 하면 안 돼. 절대 책하고 틀려. 실전에 가면 주인을 못 만나. 예. 주인 기다리라고 겁나게 많아. 양조 상등하면, 양조 상등하면 좌우가 똑같이 가지가 비슷해. 똑같이 이렇게 양쪽이 똑같이. 예. 균형이 맞잖아요. 시변계류. 그럼 어때요? 좌우가 똑같이 두 개가 맺을 수가 있어. 여기 하나가 또 있어. 이렇게 그럼 두 개가 맺을 수 있다는 이야기. 반차면 이와 같이 반대가 생겼으면 사천이라. 어떤 놈을 보호하려고 하면 사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새를 맺으려고 하면 이게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좌우를 안 돌아가고 이렇게 뚫려뚫려 안 해. 반드시 가. 좌우의 영어들은 이렇게 감싸잖아요. 그럼 이건 사체예요. 이것은. 이건 이렇게 감쌌어요. 이렇게 감쌌어요. 요 사체 가운데 온 놈만, 반드시 온 놈만 새를 맺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운데 두 개가 그런다. 그럼 둘 다 맺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사치다.